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. 150명 넘게 숨졌지만 행정안전부 장관은 우려할 정도 인파는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. 그러면서 경찰과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. 좁고 낡은 이태원 골목에 인파가 몰리면 통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. 하지만 최소한 사고 위험을 낮출 대비책조차 마련하지 않았습니다. 사고가 난 골목은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입니다. 출구에서 올라오는 인파와 골목길을 내려오는 행렬이 서로 엉켰습니다. 사람이 몰릴 시간대, 지하철 무정차 통과만 했더라도 병목 현상을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지난 8일 비슷하게 사람이 몰렸던 여의도 불꽃축제 때는 무정차 운행으로 흐름을 분산시켰습니다. 경찰 병력은 정확히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경비 병력의 상당수는 이 광화문 이쪽으로 배치가 돼 있었고요. 사고 12시간이 지나도록 주무 장관은 현장 인원이 얼마였는지 몰랐고 현장 경찰 200여 명 대부분은 마약 사범을 단속하는 데 집중했습니다. 용산구청에서 나온 인력 대부분은 코로나 방역 개도 요원이었습니다. 방역 수칙 지도 점검이라든지 특별 방역했었고요. 인파가 많이 몰릴 거에 대한 대책은 또 따로 없었던 거네요. 현장에서는 뭐 지도를 하겠다고 했지만은 사실상 한계가 있죠. 서울 한복판에서 10만 넘는 인파가 모였지만 안전 대책은 사실상 시민들 각자에게 맡겨져 있었습니다. JTBC 박창규입니다.